자, 그런가 하면 양쪽에서 네거티브성의 거친 표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4월 7일 날 쓰레기를 잘 분리수거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쓰레기는 어떤 쓰레기냐? 내곡동 땅 있는 거 뻔히 알고 있었으면서 거짓말하는 후보 쓰레기입니까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기가 개발 계획서를 내놓고 내가 안 했다 이렇게 거짓말하는 후보 쓰레기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쓰레기입니다. 자, 지금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쓰레기다라고 오세훈 후보를 지칭해서 한 겁니까, 김수영 교수님? 그렇게 보이죠. 이제 쓰레기란 말을 이제 여러 번이나 하고 여러 번이나 맞냐 아니냐를 그 앞에 있는 청중들한테 계속 묻고 있는데 사실 굉장히 저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야 되나. 그 단어에 물론 상대방 후보를 뭐 비방하고 그런 일들이 뭐 선거에는 항상 일어납니다만 이제 굉장히 과격한 단어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지금의 이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제 그 서울 시민들의 지금 생각은 지금은 이건 아닌 것 같다. 뭔가 좀 그 방향을 바꿔보자. 현 정부가 추진해왔던 어떤 그러한 정책들이나 이런 흐름들이 옳지 않다라는 그 지금 정권 심판론이 굉장히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박영선 후보 측에서는 오 후보를 굉장히 비방하고 상대방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겠지만 물론 뭐 그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만 사실 흐름이 바뀔 것이라는 걸 더 말해야 이게 어필이 되는 거지 상대방이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날 뽑아라는 얘기가 별로 그렇게 많이 와닿지가 않을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공격이 잘 안 먹히니까 수위가 점점 올라가서 뭐 쓰레기라는 단어까지 결국은 나온 것인데 그럼 박영선 후보가 그래서 이제 최근에 뭐 부동산 정책 같은 경우도 현 정부가 그렇게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되면 좀 달라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현 정부랑 얼마나 각을 세워서 다른 것을 보여줄 수 있겠냐에 대해서 사람들이 회의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당에서는 이 전략도 저 전략도 딱히 먹히지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처럼 보입니다. 오늘 상당히 많은 조간신문이 조금 전 윤희중 의원의 이 쓰레기 발언을 막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말 논란은 오세훈 후보의 발언 중에서도 나왔습니다. 집값 아무 문제 없다. 전국적으로 보면 집값이 안정돼 있다. 1년 전까지 이렇게 넋두리 같은 소리 했었죠. 이건 무슨 중증 치매 환자도 아니고 국민들은 집값 올라간다고 난리인데 본인은 부동산 안정돼 있다가 그 점을 지적했더니 과한 표현을 썼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 정도 말도 못합니까 야당이? 자, 윤태원 실장님. 그래도 법사위원장인데 법사위의 수장인데 상대 후보를 향해서 모르는 분도 아닐 텐데 쓰레기라고 일컫는 민주당의 법사위원장 야당 후보인데 대통령을 향해서 중증 치매 환자다라고 해서 많은 조간신문들이 모두 다 막말 논란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항상 선거 때마다 그 말을 많이 하는데요. 네거티브는 죄가 없다. 예. 네거티브 선거라는 건 필요해요. 네거티브라는 건 검증이거든요. 그러니까 네거티브가 없지. 예를 들어서 아름다운 공약 이야기만 하면 정말 차별점이 안 드러나고 네거티브 속에서 이제 그 사람 도덕성의 문제, 그 집단의 문제, 그럼 과거하고 현재의 말의 차이가 있는지를 다 검증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네거티브는 필수인데 저런 부분은 이제 네거티브가 아니라 이제 막말인 거죠. 막말, 이제 까내리기 이런 식인 건데 그 네거티브나 막말 선거의 이제 전략적 목표는 이렇습니다. 우리 지지층은 투표장을 고스란히 나가게 하고 상대방 지지층이나 중도층은 가급적 안 나오게 실망하게 하는 게 이제 전략적 목표거든요. 아, 그 전략이 숨어 있습니까? 그럼요. 예, 네거티브의 전략적 목표는 이제 그러한 것인데 지금 볼 때 그러니까 뭐 말하자면은 양쪽의 핵심 지지층은 다 나간다 치고 중도층이 어떻게 영향을 받느냐 문제 아니겠어요? 그 중도층이 예를 들어서 여당의 네거티브한테 영향을 받으면은 아유 내 여당도 마음에 안 들지만은 오세훈도 아닌 것 같아 투표 안 해야지 뭐라는 게 이제 사실은 네거티브의 전략적 목표라는 거죠. 근데 이게 자칫하면은 여당이 저러 지금 이 상황에서 저러네라고 하면은 그 심판 정서가 중도층에도 더 높아질 수 있다. 이게 어떻게 갈지는 봐야 되는 거고 야권의 네거티브라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제가 볼 때는요. 저 두 장면이 워낙에 지적을 많이 받아가지고 예. 주말부터 양쪽 다 이렇게 조심하는 걸로 보이긴 해요. 말을 순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근데 제 느낌에는 오늘 이제 월요일이지 않습니까? 예.
월, 화, 수, 점은 좀 조심할 건데, 목, 금, 된 또 마음이 급할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금, 토가 이제 우리 사전 투표지 않습니까? 예. 한 목요일부터는 또 이게 다시 나올 가능성이 있다. 제가 좀 감히 예언을 해보겠습니다. 막말 언젠가 또 나온다. 라는 예측까지. 선거 상황실 계속 이어집니다. 함께 보시죠.